일반 LED 등이고요. 고장 나가지고 떼어낸 겁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안전기가 고장 난것 같아요. 그래서 이 등은 다 틀리겠지만 저희 동네 이 철물점이요. 시골이다. 전파사로는 철물점. 저희 동네 시골에서 저희 동네 철물점에서 이 가격이 38,000원 이 정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안전기가 고장 난것 같아서 등은 교체는 했는데요. 안전기 가격을 알아봤더니 안전기 가격이 6,000원이더라고요. 그래서 6,000원에 안전기를 구입을 했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 안전기가 고장 난것 같아요. 등은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안전기를 고쳐가지고 한번 사용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일단 먼저 그러면은 이거를 등을 분리를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저희 주방에서 이제 떼어놓은 등이고요. 나중에 이제 딴 데다 쓰려고 일단 떼어놨습니다. 이렇게 쓰면 이제 요게 안전기인데요. 요게 불량인 것 같아요. 이 안전기가 불을 스위치를 키면요 굉장히 그 시간이 오래 있다가 들어옵니다. 그냥 안 들어오면은 이 등이 고장이 난 건데 안전기가 고장 난것 같아서 어떻게 들어오나 요걸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여기 연결했고요. 요 전원을 한번 꼽아 볼게요. 불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이렇게 불이 들어오지 못하고 지금 계속 스타트만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일 거예요. 아마 스타트를 시켜주지 못하고 있어요. 이렇게 껌뻑껌뻑거리고 있죠, 이렇게. 등을 스타트를 못 시켜주고 계속 껌뻑껌뻑거리고 있습니다. 이제 카메라를 살짝 앞으로 한번 볼게요. 이렇게 지금 스타트가 안 되고 있어요. 이 안전기에서 안전기가 고장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안전기를 제가 한번 교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전기는 이제 요 교체하기 전에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물론 전기는 끊고 해야 되겠지만 전기는 100% 끊고 교체를 해야 되고요. 요거 교체할 때는 뭐 그냥 간단해요. 간단한데 요즘에 뭐 핸드폰 이런 거뭐 많으니까요. 사진 이렇게 찍어놓고 교체하는 게 좋겠죠.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요쪽에 요거 연결해야 되고 요거 띄었다가 요것만 연결하면 됩니다. 요거는 이제 여기로 돌아서 여기서 나오는 거네 가닥 등으로 가는 거 돌아서 이렇게 양쪽으로 나눠주는 거죠. 그러면은 요거를 사진을 찍어놓고 작업을 하세요. 전원을 끄고 안전기 이제 교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원이 꺼졌고요. 요거는 제품 이제 시킨 거고요. 요거가 이제 이게 똑같은 안전기인지 아닌지 일단 먼저 그 안전기부터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6,000원에 택배비는 별도입니다. 아, 이렇게 똑같이 생겼네요. 아, 이렇게 똑같이. 그러니까 요게 요쪽 전원축이고요. 요쪽이 이제 부하축. 요거 요로 들어가서 여기다 연결해 주면 되고, 요거는 여기다 연결해 주면 되겠죠. 아, 그러면 이제 제가 풀러서 작업을 한번 하겠습니다. 전원측에는 이렇게 빼면 됩니다. 밀어가지고 이것도 살짝 들고 이렇게 밀어서 빼면 이렇게 빠졌어요. 이제 요거를 이렇게 빼내면 되죠. 조금 풀었고요. 그러고 요거는 이제 눌러서 빼면 돼요. 이렇게. 접지, 허런 거 접지 풀어보겠습니다. 접지 풀렀고요. 아, 이거 이제 떼어냈어요. 떼어냈고, 요거는 이제 빼서 사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요거는. 그대로. 요거 이제 떼어낸 거고요. 요거 이제 새로운 거. 새로운 거에다가 요거를 이렇게 여기다 끼워주고 묶어줘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이거를 여기로 집어넣을게요. 집어넣어서 집어넣고 하나는 여기로 일단 두 개 빼내면 되죠. 빼내가지고 이건 뭐 아무 쪽이나 꼽아줘도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아무 쪽이나 똑같은 거니까요. 아무 쪽이나 꼽아줘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하나 꼈고요. 밀어서 꼈어요. 다 꼈고. 요게 넣어져버리니까 이렇게 살짝 당겨서 접지 해줬고요. 이제 요거 선은 이제 기니까 잘리겠습니다. 아, 너무 기니까요. 거창스러우니까 이제 짧게 잘리겠습니다. 요거 까야 되는데 요거 그냥 벤치로 제가 까겠습니다. 요 까는 거 기계가 있어요. 근데 저는 그냥 벤치로 이렇게 까겠습니다. 이거 뭐 아무데나 집어넣으면 상관없습니다. 아무데나 집어넣어도요. 이렇게 해서 이걸 눌러주고 껴줬고요. 눌러주고
눌러주고 끼면 됩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아, 안전기가 고장 난 건지 아닌 건지 이제 전원을 한번 꼽아 보겠습니다. 아, 전원을 한번 꼽아 보면요, 아, 만약에 안전기가 고장 난 거면은 다 불이 들어오겠죠. 한번 전원 꼽아 보겠습니다. 아, 이렇게 잘 들어오네요. 아, 안전기가 고장 난 게 맞네요. 안전기가 스타트를 못 시켜줘 가지고요, 아, 그래 가지고 불이 안 들어왔던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안전기를 갈았더니 잘 들어오네요. 이 안전기로 했을 때는 이 불이 한참 있다 들어오고 또 이게 점점 시간이 길어져 가지고요, 스타트를 못 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등은 이상이 없는데 안전기가 이상 있는 것 같다 해 가지고 안전기를 한번 사서 교체 한번 해 봤습니다. 안전기 교체는 LED 등 쓰면서요 처음 해본 거예요. 다 여태까지 안전기가 고장났든 뭐 고장났든 다 버렸는데 요번에는 제가 그냥 한번 해봤어요. 해봤더니 잘 되네요. 38,000원 이렇게 하는 거 6,000원에 이렇게 고쳐서 쓸 수 있네요. 굉장히 저렴한 가격이고요. 고쳐서 쓰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건 또 환경 오염이니까요. 이런 거 등 이런 거 버리면은 굉장히 또 오염도 많이 되고 이러니까 이렇게 고쳐서 쓰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LED 등 뭐 이렇게 띄어가지고 하는 거니까요. 사진 찍어놓고 요 교체하는 거 굉장히 쉽습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고요. 이거 교체는 굉장히 쉽습니다. 근데 이제 등 달 때는 전기 조심하고 전원 꺼놓고 그러고 하는 게 좋겠죠. LED 등 안전기 고장난 거 교체하는 방법이요. 우리 영상에 한번 담아봤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